진짜 공격적인 두 명의 플레이어가 맞섭니다. 계속해서 뭔가를 뿌려대는 선수들이에요. 그런 만큼 처음부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동 시원성한 그런 기운 들었습니다만 아깝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16강에서 박지호 선수에게 패배했었는데 다시 한번 소력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죠. 네. 지금 그때 16강 때 한동호가 지금 다르고요. 박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호 선수 역시 16승 16패 테란전으로 딱 5할이면 포스로서는 별거 아닌 그런 성적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 6승 9패에 좀 저조한 테란전을 했다면 이번 신한은행 스타리그에서는 테란전이 지금 4승 1패예요. 네. 네, 아주 최근 들어서의 성적은 박지호도 한동호보다 더 좋습니다. 온갖 테란은 다 잡고 왔습니다. 박지호가 오늘 어떻게 시작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동 선수의 진영이에요. 맵은 신한계 쪽시대 세이시입니다. 세이시 한동욱 그리고 이하마스터는 박지호의 진영은 6시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신한계 쪽시대 맵 같은 경우 저그 테란의 어떤 밸런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화제를 뿌리고 있는 맵이기도 한데 테란과 프로토스의 관계에 있어서 엄재경 해설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테란이 조금 초반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러쉬 거리에 가깝고 전진 게이트와 같은 어떤 그 플레이를 했을 경우 테란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지금도 이건 전진 게이트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플레이를 테란이 거의 못 막는다고 호소를 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맵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테란이 약간 좀 예, 좀 손해를 볼 때도 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토스 때 저그가 어쩌고 이렇게 때 테란 때 저그가 어쩌고 맞추려고 막 노력하다가 안 돼, 테란 대 프로토스에서 테란 좀 많이 불리하잖아. 그러면, 테란 좀 불리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요즘 테란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테란이 또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곧 그 중앙의 파일런 직후에 박지호. 사실 또 그렇기도 해요. 네. 네. 그 프로 선수들이 이제 개척 시대에서 어떤 투게이트, 질런 러시. 네, 이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하는데도 못 말 정도로 힘겹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한독 선수가 과연 그런 플랜 분명히 알 거거든요. 네. 네, 지금도 어떤 정찰을 통해서 이거는 한독 선수 역시도 박지호 선수의 의도 자체를 미리 생각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네, 가장 부담스러운 낙지 발이 이거거든요. 두 개 있는 중앙에 딱 짚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한독 선수가 할 거라는 것도 역시 박지호 선수도 그것도 알 거예요. 네. 예, 근데, 그런데도 그냥 대놓고 하는 거거든요. 막아봐, 이거죠? 예, 예, 자신 있다, 이거죠? 지금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한동욱 선수는 이 투게이트 질러 푸시에 의해서 입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입구 쪽은 좁혀놨고요, 한동욱. 예, 저 위쪽으로의 어떤 그, 공격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벙커를 짓는 것도 좋긴 한데 또 벙커를 짓게 되면 팩토리 타임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럼요. 자, 초반에 아무튼 박지호가 힘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투게이트라는 걸 굉장히 무섭거든요. 문제는 이거 질러 푸시뿐만이 아니라 어떤 추가 타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첫 질러 상대편 쪽으로 달려가고요. SCB 첫 질러는 움직이진 않습니다. 잠시대기. 그리고 마린은 한 기 생산되고 네. 또 하나 더 생산. 근데 박지호 선수가 저 전진 게이트를 통해서 바로 사업 드래곤을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리버 같은 태클을 준비할 것인지가 관건인데 현재 분위기는 드래곤일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네, 게스 준비라고 있고요. 질럿 3개 만들었어요. 상대 본진으로 이렇게 쑥 입성이 된 상태가 아니면 온리 질럿만 갖고는 일단 조금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네, 지금 한동욱 선수의 입구 수비가 굉장히 그 그림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박지호 선수도 지금 한동욱 선수가 수비하는 모양을 딱 보고 코어를 줘야겠다. 네. 이거는 드래곤 없이 올리질러서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가볍게 쳐도 SCB 네, 지금 중요한 것은 저 질러 푸시를 잘 막았어요. 또 한동욱 선수는 이제부터 겁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드래곤이기 때문에 드래곤의 어떤 압박까지도 견뎌내고 탱크가 추가된다면 한동욱 선수의 분위기로 경기를 이끌 수 있죠. 네, 초반 프로토스 여러 가지 카드를 들이밀 수 있다면 그것만 넘기면 테란도 그렇죠. 충분히 받아칠 수 있어요. 네, 일단 탱크가 나와서 안정이 되고 그 다음 팩토리가 추가되었고 벌처까지 이렇게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저 머린들 뽑아놓은 그 머린들은 뭔가라도 일을 합니다. 네. 네, 나중에 뭐 위험한 지역 굉장히 요소에다가 벙커를 딱 지어놨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병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질럿들은 벌처들이 쓱쓱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사실 좀 바보가 되거든요. 참 그 한동욱 선수가 아 이런 플레이 연습 때 많이 해봤어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당황하지 않고 지금 벙커를 짓는 타이밍도 굉장히 좋습니다. 팩토리 짓기 전부터 어 이거 악플사 이런 생각으로 벙커를 짓게 되면 팩토리 타이밍이 늦어질 수 있는데 팩토리 올리고 올리고 벙커 짓고 아주 안전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지호가 계속 근데 드래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만 정면으로 그냥 힘으로 뚫을 겁니까 박지호? 예예. 네, 아, 이 한동욱 선수로서는 저 서플라이 디퍼 하나는 애초에 뭐 시나리오상 내중에 돼 있던 서플라이 디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저 서플라이 디퍼가 파괴되고 벙커를 박지호 선수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략할 때 예, 그 타이밍에 탱크가 언제 나와주느냐가 문제죠. 그래도 박지호 선수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잘 짜왔네요. 다크템플러 쪽인데 지금 정찰이 됐거든요. 네. 아 정찰이 아래쪽 지금 아래쪽 본전 쪽 아직은 못 봤습니다. 이거는 들킬 수도 있거든요. 네. 다크템플러 쪽인데 SUV가 들어오는 걸 막았죠. 아 길 막았어요. 길 막았어요. 안 못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동욱 선수는 리버가 날아올 것이냐 다크템플러가 올 것이냐. 물론 아주 빠른 타이밍에 어떤 이 기습적인 리버, 기습적인 다크템과는 달리 예상이 되는 거긴 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네. 아, 베러스로 막는 플레이. 그래도 활약을 집중시키고 박도 한번 오죠. 동력을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 자체 준비는 박지호 선수가 있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는 게 오히려 박지호 선수죠. 아, 그래도 예. 네, 어떤 추가 탈을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잘 해왔는데 다크템플러도 사실 통하기는 나름대로 리버 쪽을 생각할 때 다크템플러 생각할 때 뭔가 정찰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간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계속 가면 고는 말씀드립니다. 프로토스 불안해질 수 있어요. 예, 예, 예. 저 입구 쪽에 그 베럭스를 가지고 서플라이 디퍼를 가린 거는 100% 가리진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박지호 선수가 지금은 이제 가려진 것 같습니다만 방금 전에는 서플라이 디퍼를 박지호가 클릭을 할 수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공격을 한 거였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다가 SCV는 수리하면서 버티고 뭐 어쩌고 이러면은 드래곤은 1.4를 통해서 SCV 한 개씩 잡아주고 이런 플레이가 또 아주 이제 토스 입장에서 좋은 플레이거든요. 근데 그런 건 못하죠. 네. 예, 예. 그러면서 일정 시간이 지나자 박지호도 다템 뽑고 확장 준비해요. 네, 근데 이거 통과 못하고 네. 지금 현재 저 다크템플러의 활용 범위는 시간 벌기용이고 문제는 2팩 정도는 기본적으로 올려줘서 예, 그렇죠. 예, 1팩의 무리한 더블보다는 2팩을 따라가주면서 어차피 테헤란이 신한개척 시대 맵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 초반 타이밍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니까 박지호도 병력들을 분산해놓고 다음 작전 차분히 가져갑니다. 크게 투자하지 않았어요. 소위 올인없이 안 했습니다. 한동욱 선수 위기 잘 넘겼어요. 네. 별다른 뭐 동요가 없었습니다. 한동욱도 자기 페이스 가져갔어요. 상대가 박지호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그렇죠. 예,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강력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어쨌건 프로 아닙니까? 그 레퀴엠이 나왔을 때 그런 논란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아니 프로토스가 질럿 언덕 위에서 캐논 푸쉬하면은 테란이 어떻게 막는다는 거냐? 절대 못 막는다 이런 그 비슷한 주장을 그 아마추어 보수가 이렇게 그런 주장을 하고 그것이 엄청나게 그 커뮤니티 등에 논란이 불어올 때 실제 프로게이머들은 그 플레이를 안 했거든요. 네.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테란이 알면 막는다. 예, 테란이 대비하고 있으면 막는다. 왜냐 그들은 프로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지금은 한동욱 선수가 투팩을 준비하면서 투팩돌의 장점을 살린 안전한 멀티 쪽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게 어떤 타이밍 러쉬를 통해서 조이 러쉬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확 나가야 돼 이런 판단을 하기보다는 손해볼 게 없어. 지금은 앞마당 쪽 멀티를 하면서 병력을 자신의 앞마당 쪽에 배치시키고 수비적으로 가도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벌처가 물론 예, 입구형 맵이니까 어떤 언덕형 맵이 아니다 보니까 벌처가 그만큼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박지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스타트니까 9시라든지 이런데 좀 먼데나 아니면 어떤 일꾼 비비기를 통해서 섬 쪽에다가 비벼 넣고 그쪽에다 이렇게 넥서스 지어갖고 멀티하는 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야 이렇게 앞마당과 앞마당이 가깝다는 게 중반 이후 테란이 정말 유리한 요소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테란이 앞으로 딱 엎어지면은 그 코가 바로 이 미네랄 정도 닿는단 말이에요. 네. 예. 드래곤 뛰었어요. 드래곤이 못 나오죠? 예. 최고조 오늘 좀
연기가 잘 안 풀리는데요. 아, 예, 이제 좀. 어? 아, 그렇죠. 예, 바람질럿은 확보가 됐으니까, 치타데라고 아들도 사실 없어도 되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맵의 변형을 꾀합니다. 자, 불뚝 놓쳐. 그리고 저쪽을 뚫고 말이죠. 예, 여태까지는 좀 HP가 낮은 건물을 뚫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상대방 그 본진의 옆을 뚫었습니다만, 역시, 예측 가능한 플레이는 잘 안 된다는 걸 박지호 선수가 아는 거죠.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저 선벌티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뚫고 들어가면, 한동욱 선수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한동욱 선수의 어떤, 이 본진의 남쪽의 건물을 또 한번 뚫는 플레이를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박지호 모은들은 새로운 공격법이 나올 수 있을지. 네, 지금 나름대로 박지호 선수가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그 돌파구로 확장을 동시에 안전한 확장을 동시에 시도함과 동시에 어떤 그 테란의 본진 뒤쪽 문을 두들기겠다는 건데, 근데 저거 파괴하고 들어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어떤 뭐랄까 좀 그렇게 그 한동 선수의 그 옆쪽 그 중립 건물을 때려 부수고 글로 이제 병력이 들어간다면 그야말로 난입 아니겠어요? 난입. 예, 병력의 난입. 가장 그 뭐랄까 좀 그 박지호스러운 그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네, 깜짝 놀랄 수 있죠. 아무튼 난입. 지금 열고 있어요. 뭐 시간이랑은 어쨌든 간에 지금 대치 중이니까. 그리고 지금 박지호 선수는 약간 뭔가 은밀하게 저런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을 동원해갖고 좀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뚫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결정적으로 곧 뚫린다 싶으면은 본진에 있는 병력들을 갖다가 또 다수 충원을 해가지고 확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후방 교란하고도 네. 전박칠 수도 있고 박지호의 플레이가 다양화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한덕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서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는 박지호 선수의 병력입니다. 그야말로 네. 상대와의 어떤 그 큰 유닛 간의 전투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불리한 싸움인데. 특공대를 투입한 거든 말 그대로 그럼요. 임무를 그렇죠. 수행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아웃피지역 멀티. 그러니까 요 가운데 정도는 밀리더라도, 예, 가운데 뭐 테란이 밀고 나와서 밀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밀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를 밀리면서 내 본진이나 앞마당이 공격을 받을 타이밍쯤에는 이 특공 병력들이 뒤로 쑥 들어갔고 9시가 돌아갈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하이잭 벌어주고. 3시 저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박지호? 또 하나는 저 특공대 병력을 통해서. 네, 이쪽 쑥 들어오면 아무래도 본진 자체에 병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릴 때 이 병력으로 앞마당 치는 거죠. 전화방 동시 교환이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다가 예, 한동욱 선수가 자신의 본진의 북쪽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시야 확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대비를 해뒀는데 아래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건 지금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어서 크게 당황할 수가 있어요. 네. 이쯤 되면은 사실 테란 본진에서는 보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립 건물은 연기가 안 나요. 네, 한동욱은 계속해서 지금 전진하고 앞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저 탱크 병력이 나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맞히겠지. 알았나요? 자, 길은 뚫렸어요. 자, 길은 뚫렸고. 근데 너무 소세요. 최악인 소세요. 근데 문제는 한동욱 선수가 뭐 그렇게 당황을 안 한다는 거죠, 지금 모습이. 근데 병력도 뭐 뚫고 갈 병력도 아니고 그냥 질러 맛에 죽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한동욱 선수의 어떤 공격 타이밍 한 번이 굉장히 뭐 승부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요. 여기 지금 일꾼 지나가는 거는 한동욱 선수가 미니맵을 통해서 뭐가 이렇게 마인 시야로 확보되는 곳에 지나가니까 확인을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멀티를 했다라고 한동욱 선수가 알 겁니다. 그럼 네. 그쵸, 이제 이럴 때가 바로 진군 타이밍인 거죠. 예. 자,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가야죠. 지금 한동욱은 나오는데 박지호는? 네, 이거 막으려면 셔틀 그리고 하이템플러의 사용도 하나라도 미스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한번 전투가 그 결과를 되돌리지 못하거든요. 한동욱 선수의 본진 뒤로 박지호 선수의 병력 하나가 들어갔는데 마인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건지. 네, 러쉬 거리가 가깝다는 점이 이렇게 갖추고 났을 때 테라는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금방 앞마당은 무력화됐어요. 자원 캐는 데는 적어도. 시간 벌 수 있는 요소가 딱히 많이 없는데요. 한동욱 선수가 좀 확 밀어치기보다는 조금 더 전진해갖고 중앙을 완전히 장악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수족을 하나씩 자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박지호가 계속해서 병력을 하나도 짓고 뚫린 길로 보내고 있습니다만 소수예요. 또 하나 그 앞마당 쪽 성벽의 시야와 확보되면 이런 플레이는 좋아요. 네. 계속적으로 시간을 벌어줄 요소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9시가 뭐 장기적으로 힘이 될 수도 있고 한동욱 차근차근 조금씩 전진하고 있어요. 한동욱 선수가 좀
그 진출 속도를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 앞쪽 멀티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아, 이런 것도 박지호 선수가 중간중간에 그냥 네, 짬짬이 저 중립건물들은 그냥 부숴놓으면 참 좋거든요. 네. 네, 이런 센터에서 중앙에서 큰 교전이 벌어질 때 저런 중립건물들이 있는 게 토스한테 나빠요. 아, 네. 지금 박지호가 히든카드를 준비하면서 그 상대편 뒤쪽에 있던 병력을 네. 다 뺐어요. 중앙쪽에 집결시킵니다. 나름대로 지금 캐리어로서의 전환 타이밍이 좀 무리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저런 모험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 네. 뭔가 격차가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근데 문제는 막 9시 멀티를 아까 그 일꾼 지나가는 걸 통해서 스캔만 한번 뿌려줘도 캐리어 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욱 선수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동욱 선수가 연습 시에 이런 상황이 거의 나오질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발력 있게 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박지호 선수가 뚫어놓은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이 자기 그 이 본진에서 그 바로 옆길 그쪽 건물들 중립 건물들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알거든요. 이것들이 어디로 왔을까? 아, 박지호 선수가 자기 본진의 옆을 뚫고 내 본진의 옆을 뚫었고요. 여러분 그쪽으로 걸쳐 특공대가 좀 가야죠. 네, 반대로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대란 입장에서. 예. 한동 선수의 개인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스타게이트 스캔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 있겠지만은 아직 아모리에서의 어떤 골리앗 사거리 업그레이드 해주는 모습은 아직 안 보입니다. 아, 안 보여요. 네, 지금 미래 보시면 스타게이트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안쪽 체크가 안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건 당황할 수 있거든요, 한동욱 선수. 대구치 한동만 네. 준비하고 있어, 한동욱은. 불리하지만 박지호 선수는 어쨌든 캐리어 3기만, 전혀 모르는 가운데 캐리어 3기만 놔주면, 이거 굳히기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이딴 병력 다 뺀 거, 여기만 중앙만 좀 안 밀리고 시간만 벌면 되고 다른 작전 안 하는 거예요, 박지호는. 그러면서 박지호 약간 스타움을 먼저 걸어주죠? 예, 거기다가 박지호의 어떤 스피릿이 발동된 거의 조건이 예, 슬슬 갖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아주 물량을 뿜어낼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거의 접어들었거든요, 이제. 아, 병력들, 나온 병력들 꽤 걷어냈어요, 박지호가 테란을요. 예, 한동훈 선수의 개인 화면을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자신의 본진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그 중립 건물들은 아직 건재하다는 거를 한동훈 선수가 시야를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박지호 선수의 앞마당 같은 경우는 시야 확보를 통해서 자원 채취, 못하게 해주고 있네요. 네, 데스만 캐고 캐리어는 하나 왔어요. 스타게이트 더 늘리죠? 박지호 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캐리어만 모이면 뭐 이 경기 잡을 수는 있는데 지상 병력도 어느 정도는 백업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욱 선수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제 알았나요? 이제 골리앗 그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골리앗의 업그레이드죠. 한동욱 두께 맞아서 앞마당까지는 이제 봉쇄했습니다. 밀었어요. 이렇게 되면 중앙에 있는 중립 건물은 한동욱 선수가 스스로 부수는 게 낫죠. 네. 캐리어가 떴을 경우에는 볼리앗이 저 사이버네틱 스퀘어에서 캐리어 업그레이드는 실패라고 봐야 되겠고요. 취소했고요. 무엇보다도 여전히 한동욱 선수가 유리하고 앞마당 날아가는 건 너무 큰 타격인데 지금 캐리어 세기를 상대를 했을 때 지금 골리앗이 즉각적으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상병에 골리앗은 이제 막 나오기 시작. 박지호도 지난번에 움직이죠? 야, 저 박지호 선수가 이거는 아주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테란의 병력이 나올 때 그냥 뭐 좀 앞마당 날아간다 그래서 어떤 질러 드래곤으로 들이대는 게 아니고 어쨌건 캐리어하고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일단은 앞마당을 내주고 병력을 후퇴시킨 거는 아주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시 쪽에서 자원을 캐면 되거든요? 네. 한동 선수의 메카닉 병력이 엄청나네요. 네. 자 이래서 아직 골렛이 많지 않고 캐리어 역시 많지 않아요. 탱커랑 자꾸 밀립니다 박지호. 또 하나는 러쉬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점이 박지호 선수를 어떤 그 시간적인 여유를 벌 수가 없네요. 캐리어는 잡혔죠. 네, 그리고 캐리어의 업그레이드가 중간에 끊긴 것도 사실은 영향을 좀 줍니다. 네. 아하, 벌써 9종 앞바닥 더 밀리면 안 됩니다. 박지호도 한동욱 선수는 조금 더 강하게 다른 탱크 병력들도 전진을 시켜야죠. 지금 지상 병력이 박지호가 캐리어밖에 없나요? 네, 이게 캐리어만으로는 골리앗에 의해서 좀 지형을 활용하기도 좀 쉽지 않고요. 성벽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박지호 선수가 스타게이트가 다수라는 점. 예, 그래가지고 한동욱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캐리어 일정 타이밍에 한 기씩 끊어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기 끊으니까 한 번에 추가될 때 한 기, 두 기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세 기, 네 기씩 이렇게 추가가 된다면 그거는 한동욱 선수에게 굉장히 캐리어가 뭐 이렇게 빨리 많아지지?
예, 하는 이런 당혹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스타 게이지 다섯 개가 좀 다 돌아가고 있었어요. 박지호 선수가 캐리어 저렇게 많이 뽑는 건 또 처음 보네요. 예, 그러게요. 그 지상 병력은 거의 중간에 남고 있습니다. 예, 예, 탱크의 공방 업그레이드가 되어있다는 거, 예, 보여줬고요. 9시가 날아갔다가, 9시 앞쪽이 날아갔다고 하더라도 7시 깊숙이도 예. 녹색점이 있고 자욱해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저 캐리어를 최대한 잃지 않는 가운데 박지호 선수가 잘해주는 건 계속적인 교전이 있는데도 운영을 통해서 멀티를 계속적으로 자원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헤란의 추가 멀티만 주지 않으면은 박지호 선수가 잡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지금 예. 또 박지호 선수가 좀 7시 지역의 그 선멀티도 지금 몰래몰래 좀 돌리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예. 박지호 선수 이제는 자원이 어느 정도 끊긴 것 같은데 싶은데도 캐리어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군데다 자원캐고 있어요, 박지원이요. 예, 역대 스타리그에서 또는 이제 듀얼 토너먼트에서의 테란 대 프로토스전을 이렇게 보면은 테란이 완전히 장악하고 뭐 다 밀고도 캐리어가 한 분의 반가량 모이면은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욱 선수도 예, 물론 예, 더 강하게 미워쳐야죠. 그런 의미 그렇죠. 예. 골리앗이 캐리어를 잡아주고 있고 우리가 탱크를 화력으로 뚫는 거예요. 선수의 경기 결과 예측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겨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떤 12시 멀티를 방금 전 캐리어 교전으로 파괴를 시켰다면 박지호 선수 쪽으로 무게가 상당히 실릴 텐데 어쨌든 지켜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원적인 면만 해소가 되면 뭐 어쨌든 골리앗은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예, 박지호 선수는 지상 유닛은 거의 뽑고 있질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 한동욱 선수가 벌처 탱크 비중을 좀 많이 줄여도 됩니다. 예, 완전히 그 업그레이드도 충실한 골리앗이기 때문에 완전히 골리앗 위주로만 팩토리 늘려가지고 계속 엄청난 수를 뽑아야지 지금 괜히 뭐 레이스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예, 업그레이드가 이제 그 지상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판단이고요. 네. 12시 쪽은 다크 템플한 세대기만 보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동욱 선수 일단은 뭐 스타포트를 짓고 있는데 하긴 뭐 예, 업그레이드가 공방 1억 상태에서 뭐 2억씩 갈려면 더 올라가야 되니까 예, 테크트리를 올려야죠. 지상병력 조금 추가를 했죠.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죠. 캐리어도 하나 또 잃었어요. 집중력 싸움이긴 한데요. 지금은 캐리어 상대만으로도 캐리어 숫자가 많아서 부담스럽습니다. 즉 지상 유닛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벌처라도 가서 본진을 거의 파괴할 수 있거든요. 벌처로 네. 가서 마인이라도 잔뜩 심거나 지상 유닛이 합류하지 못하도록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요. 예, 지금 박지호 선수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비토를 또 뽑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네, 뭐 스테시스 필드까지 활용한다면은 골리앗을 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죠. 그렇죠. 그리고 뭐 스테시스 필드가 아니더라도 예, 그냥 아비토를 쓰고 그 캐리어들이 클로우킹이 됐다 풀렸다 이러는 것만도 테란 입장에서는 엄청 짜증스럽죠. 네. 그러면서 일단은 뭐 감당하죠. 이거는 예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한덕 선수의 심장물을 제대로 겨냥을 했고요. 이건 자원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예. 박지호 선수가 캐리어 운영을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은 박수로 예. 모였고 캐리어가 코멘트한테 1점도 한번 금방 이제 자리 잡고 예 거기다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게 되면은 골리앗들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도착하는 순간 숫자가 많고 업그레이드가 좋기 때문에 캐리어 한 기씩 두 기씩 잃을 수 있는 건데 재빨리 치고 빠지고 이게 지금 정말 좋습니다. 앞마당 쪽 여기는 자원쪽 금방 끊겨요. 네, 상당히 공격 일변도로 갔던 어떤 두 선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지금 이 한 경기만으로 봤을 때 차이점은 오히려 한동욱 선수도 박지호 선수가 했던 것처럼 저런 그 외곽 쪽에 멀티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쵸? 한동욱 선수는 계속 이끌려가는 거고 반대로 박지호 선수는 이렇게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도 멀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도 물론 한동욱도 지금 주요한 자원줄과 핵심 건물이 있는 9시 점을 탱크가 보력 중이거든요. 야, 무슨 네. 좀 1경기부터 거의 뭐 한 5경기급 되는 네, 이런 아주 치열한 처절한 경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9시 점 네, 건물들 네. 다 날아가면 7시를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캐리어와 네. 캐리어가 일단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렇죠. 예, 이런 정도 숫자의 물론 이제 캐리어도 지금 예 그러니까 원활하게 추가될 수 있는 상황. 아비토가 한 개 나와버렸네요 지금. 예. 지금 또 중요한 문제 여기 커맨센터 파괴되면 스캔이 없어요. 스캔이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본진 쪽도 자 아비토 한 명. 아비토를 중간에 요격할 수 있습니까? 아비토 중간 요격.
합류가 되는 분이 네, 12시에 쪽에 앞에 있거든요. 앞에 12시에 있고 그러니까 급하도록 컴퓨터한테만 먼저 아 이제는 이거 결정타네요. 네. 네, 지금 네, 한동 선수도 글쎄요, 네, 사이언스 베스를 뽑을 수 있는 체제까지는 이제 확보를 했는데 야 본진에도 센터를 들어서 날린 상황이라서 한동 선수의 최대 약점이었던 자원줄을 제대로 끊었습니다. 네. 야, 이거는, 예, 그 막 그, 테란이 9시 지역을 탱크로 공략을 들어가고, 예, 박지호 선수가 한동의 12시 아웃을 끊느냐, 못 끊느냐, 막 하고 있던 그 단계에서는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르는, 예, 그, 딱 그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호 선수가 좀 유리해졌고, 아! 잡을 수도 없는 것 같아, 잡을 수도 없죠. 예, 이거는 한동 선수의 이제 좀, 예, 마지막 카드예요. 저 블로킹 레이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거가 많아요. 4개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저, 이 레이스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냥, 기동 타격대로서 아미터만을 네. 제거하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아, 그래도 지금 한동욱의 자원줄 12시로 다시 복구했습니다만 이제 활성화되는 데까지는 그 자원 계획을 병력으로 바꾸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은 걸릴 수밖에 네. 없고요. 막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아 거기다가 그 정상적으로 쭉 그 지을 건물 다 짓고 업그레이드 쭉 했으면 메카닉 유닛도 공방 2억은 되어 있을 상황인데 네. 캐리어에 의해서도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도 묶여있다는 것도 지금 또 영향이 있고요. 자신의 카드들이 다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박지호 선수가 많은 베테랑적 경험을 통해서 운영이 좋아졌다는 네.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 굴리의 숫자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박지호 입장에서 보기에 이런 플레이 속에서 저렇게 확장 기지들을 멀티 기지를 잘 가져가는 걸 보면 상당히 박지호 선수 놀랍습니다. 네, 그런 지상병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박지호는 어허, 이쪽 커맨 센터도 한동 선수는 진짜 예, 조금 약간은 속보이는 예, 박지호 선수에게 좀 좀 그 속보인다는 면에서 좀 들킬 수 있는 건지도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박지호 선수가 그런 면에서 네. 어떤 순발력이 안 뛰어난 선수는 사실은 아니고 스테시스 한 예. 번만 써도 돼요 여기는 네. 아, 그렇죠 아, 참 그러면 각계파 이 골리앗 다 잡습니다. 네. 예, 예, 여기서 어쨌건 한동 선수는 하는 겁니까? 아무튼 그 됐죠. 아 맞죠? 이건 실수죠. 아비터는 그냥 캐리어에 팔로우만 걸고 왔어야 되는데 뭐,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냥 잡았기 때문인가요? 네, 뭐 좀 필요 없다고 일부러 죽인 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진짜 아비터가 필요 없는 단계가 되긴 되는 것 같네요. 스텝 좋고요. 아 그래도 골반 실수 풀리면 바로 잡겠다. 아하 레이스트죠 레이스트인데 많이 안 떴어요. 네 그러나 클로키 네 옵저버를 순식간에 다 잡아내기 그리고 바로 또 눈치채지 않습니까. 네 옵저버 2개 있거든요. 현재 옵저버 2개 네, 자 골리앗과 싸우고 있어요. 바로 덮쳐야죠. 네, 옵저버를 뒤쪽으로 살짝 빼놓죠 박지호 선수. 네 옵저버 2개 살아남았고 아하 네, 네, 레이스가 그렇죠. 빠집니다. 또 레이스가 또 이 컵셋 쓰고 옵저버 잡을 거 생각해갖고 박지호 선수가 옵저버를 컨트롤해줬어요 네. 지금 아 지지 예. 아쉽네요. 초반에 그 거친 압박을 잘 막아내고 전진할 때 좋았거든요. 네, 네, 한동 선수가 아 근데 이 아직 캐리어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에서 전진을 시작했다는 게 좀 아쉬움이었습니다. 아, 네. 한동 선수 그걸 알고 있었으면 보다 한동욱의 최고 장점이 뭡니까? 기동태란 아닙니까? 기동성. 네, 한동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몰아치고 전진하고 타격을 들어갔다면 이거는 승부 몰랐던 겁니다. 네. 그리고 박지호의 태양전 능력은 아 뛰어납니다. 상황 대처 능력이 위기 관리 능력이 엄청나요. 그만큼 힘든 태양전 많이 박지호 여기 왔기 때문이겠죠. 박지호가 한동 잡아내면 게임 스코어 1등 앞서갑니다.